이런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대한애국당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과 충돌했습니다. 일주일 전에 천막 두 동을 허가 없이 설치해 놓고 오늘 새벽 추가로 천막을 기습 설치하려다 제지당한 겁니다.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찰 수십 명이 천막 쪽으로 접근합니다. 몇 분 뒤 사람들이 한 대에 엉켜 가림막 밖으로 쏟아져 나오자 경찰들이 추가로 투입됩니다. 오늘 새벽 6시 20분쯤 대한애국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 한 동을 허가 없이 추가로 설치하려다 경찰과 충돌했습니다. 막아, 막아. 아, 남의 물건을 왜 가져가? 적어놓은 거. 나와, 나와. 경찰과 대한애국당 관계자 등 10여 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큰 부상자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.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즉각 석방 등을 주장하며 지난 10일과 11일 광화문 광장에 기습적으로 천막 두 동을 설치했습니다. 서울시는 지난 13일에 이어 오늘 밤 8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요청했지만 대한애국당은 이를 거부하고 분향소로 쓸 천막 한동 설치를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진실 차원에서 책임자가 처벌되고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. 텐트는 분향소 외에는 더 추가할 생각은 없습니다.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서 정치적 목적의 농성을 하는 건 허용할 수 없다며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지만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철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SBS 한지연입니다.